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다른 방송을 하느라고 다른 유형의 방송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강의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 강의하는 강의들을 여러분들에게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10월 6일 날 올린 김상덕님의 사진이 참 눈에 띄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담론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면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나무를 눈이 올 때, 그죠? 안개가 일때 눈을 막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찍었어요. 여기서 녹장의 사진을 이제 올리신 거예요. 참 사진이 재미있다. 우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사진을 할때 일종의 뭐라 그럴까? 고정관념이라 그럴까? 강박관념이라 그럴까? 그런 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자기가 찍은 사진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으면 또 자기의 생각을 담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미 본 듯한 사진을 흉내내거나 그를 따라하는 것으로 사진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김상덕님께서 찍어 올리신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대단히 노력이라 그럴까요? 한 장의 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다림, 또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가고, 또 계절이 다를 때, 기후가 다를 때, 이럴 때마다 찍어내는 그런 열성 같은 게 보이잖아요. 똑같은 카메라를 세팅해놓고, 뭐, 1년도 다 찍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날씨가 변할 때마다 이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이 마치 인간 군상들 가운데 외롭게 홀로 떨어져서 자신의 생존, 또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죠? 눈이 온다고 나무가 쓰러지면 그걸로 나무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것 없이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상덕 씨는 나무 자체에, 나무에 대한 피사체를 나무를 두고 나무를 찍었지만 그것은 나무에 한정되지 않고 의인화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굳건한 믿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진을 참참잘 찍으신다. 이런 사진을 잘 찍는다고 말하는 거죠. 참 훌륭하게 표현해 내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김상덕님의 사진을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한 나무나 피사체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모습, 인생의 어떤 전형적인 느낌, 이런 거를 담을 수 있으면 훌륭한 작가로 가는 기본적인 로드, 기본적인 베이직 로드에는 들어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김상등님의 사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짧은 멘트였지만 여러분,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영혼 탈곡기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저의 리턴을 반겨주시고 앞으로도 짧지만 코멘트를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